한지로 배우는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크리소스톰은 정욕에 내버려 둔다는 표현을 우상 숭배자에게는 그의 영향력을 철수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의 철수는 곧 엄청난 죄악의 길로 내버려 둠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센 강물의 흐름 속에 있는 배를 붙잡은 손을 하나님이 놓는 것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욕이라는 한자어를 새겨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의 짝이 되는 모양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한자어를 새겨봤었습니다. 한번 다시금 우상이라는 한자어를 써보겠습니다. 사람인 변에 사람과 짝이 되어 나타내는 것. 그래서 원숭이 우자, 나타날 우자. 그래서 짝 우자였고요. 상은 사람인 변에 코끼리 상 모양상. 사람과 짝이 되는 모양이다. 해서 모양상 짝이 되는 모양. 그래서 하나님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신방변에 풀을 청자 들어가면은요, 뜻정자가 됩니다. 뜻정, 그 다음에 욕은요, 골짜기 곡자, 하품 들어가면 의욕이라 할때 하고자 욕자의 마음심. 그래서 정욕이라 하면은 이성의 육체에 대해서 느끼는 뭐 성적 욕망 이렇게 풀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정은 뜻정자고요. 욕은 욕심 욕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다시금 새겨 보겠습니다. 정욕. 신방변은 원래는 마음심, 하트, 심장의 모양을 본뜬 한자지요. 여기다가 풀을 청자, 요 풀을 청자는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속자로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같은 한자입니다. 이 한자는 원래 날생자와 우물정자가 만든 한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새싹이 푸릇푸릇하고 그 다음에 우물의 샘물, 물도 맑고 깨끗하지요. 푸른빛을 돌듯이 맑고 깨끗한데 그런 푸르름을 함께 모여서 풀을 청이 뜻을 새겨봤습니다. 그래서 음도 되고 뜻도 되고 해서요. 그 푸르른 마음을 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은 마음의 정신, 또 타고난 성질, 해서 이 정은 여러 가지로 새겨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면은 사람하고의 그 정을 얘기하고요. 애정하면은 또 이성 간의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요. 또 진리, 또 참된 뭐 이치, 뭐 여러 가지 뜻으로 그렇게 새겨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뜻정, 정욕할 때 정은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정욕. 한번 신방변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신방변에 풀을 청자 들어가서 풀은 본 마음, 마음의 본 마음. 그래서 진실된 참된 그런 마음이 정입니다. 뜻정자. 자, 욕은요. 골짜기 곡자, 율곡할 때 곡입니다. 하품음 들어가면 요 한자가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하고자 하다, 의욕이라고 할때 하고자 할 욕, 욕구, 하는 것. 그래서 욕입니다. 여기다 마음심이 들어간 한자인데요. 하고자 하는 것이 지나치면 욕심이 되지요. 그래서 욕심 욕자입니다.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있죠.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있습니다. 골짜기 곡자입니다. 이것이 하품 훔, 입안에서 기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품은 뭔가 입안에 기운이 부족할 때, 모자랄 때 나오죠. 그래서 빚을 뜻하기도 하고, 뭐 부채, 모자라다 이런 뜻으로 새겨볼 수 있는데요. 하품 들어가서 모자라니까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할 욕자에 마음심이 들어가면 그
그것이 너무 지나쳐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욕이 욕심욕자입니다. 그래서 정욕이라고 하면은 어떤 탐내어서 집착하는 마음이란 뜻인데요. 이성 간의 육체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욕심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남녀 간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